일단 스윙은 이런 원이 생기잖아요. 그때 볼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원에서 다운블로 맞게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어퍼블로로 맞게 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면 충분하게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똑같이 잘 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이언을 잘 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찍어 치시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잘 치시는 분들은 뭐 아이언을 들어 치신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이런 설명 많이 해드리는데 5명이 서 있을 때나 아니 혹은 10명이 서 있을 때랑 내가 이 끝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.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 서 있는 느낌으로 내가 너무 빨리 가면 끝에 있는 사람이 못 돌아오듯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.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지나와도 좀 괜찮은 상황이 생기고요. 아이언이 잘 칠 때 드라이버를 못 치신다는 때는 아이언처럼 드라이버를 치실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아이언을 치시다가 꼭 특히 또 연습장에서 채를 바꿀 칠 때도 아이언 치다가 갑자기 드라이버를 치시면 안 맞으시거든요. 아이언은 찍어 치시다가 드라이버를 갑자기 꺼내서 바로 치신다 보면 드라이버도 찍어 치게 되세요. 그러니까 하이볼을 치시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연습 스윙을 해서 클럽에 대한 거를 좀 느끼면서 연습 스윙을 하셔라. 그리고 아이언을 치게 되면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클럽이 내려오면서 다운블로로 맞게 되잖아요.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아이언은 그렇게 크게 거리를 많이 내겠다는 부담감은 없잖아요.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멀리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 가셔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다운블로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랬을 경우에 제가 레슨 하는 거는 백스윙 가셨다가 오른쪽 어깨를 좀 두고 클럽 헤드를 멀리 오는 헤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게 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거든요.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채를 바꿀 때 바로 치세요. 바로 들어가죠. 네. 근데 제가 이때 중요한 건 잠깐만 이쪽 와줄래? 여기서 클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지고 헤드의 디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클럽의 무게를 좀 느끼시고 좀 완만한 오른쪽 어깨가 덤비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스윙을 해주는 걸 느끼고 접근하는 거와 그냥 그대로 와서 이렇게 찍어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시죠. 그래서 연습 스윙을 충분히 하시고 오케이. 220m가 나오는데요. 지금 모니터를 보면은 일단 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네. 그런 말이군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는 공보다 머리가 뒤에 있어야 머리가 축 뒤에 좀 있게 만들면 훨씬 더 사양 타격을 할 수 있어요. 이 드라이버에서 아이언으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럴 때는 좀 어떤 걸 좀 의식하고 이렇게 그 드라이버 모드에서 아이언 모드로. 네. 항상 이제 일단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구의 무게가 바뀌고 클럽 길이의 무게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클럽이 빨리 짧아졌고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연습 스윙에서부터 그걸 찾으셔야 돼요.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하얀 테이프를 붙여놓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 이 뒤를 치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뒤부터 맞아야 되니까 여기 맞춰야 되는 게 맞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맞으면 안 되고 항상 공을 타격하고 땅이 맞는 그래서 뒷부분을 치지 않고 공 앞을 먼저 치는 연습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 아이언 칠 때 중요한 건 내 명치가 너무 눕지 않게 명치가 공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받을 수 있어야 공을 누를 수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. 네. 그래서 미스가 나더라도 중요한 건 굽 미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언 칠 때는 뒷땅보다는 약간 얇은 볼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
절대 뒷땅은 치지 않는, 오히려 미스가 나더라도 탑불성이 나올 수 있게.